네,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여기는 동네 형님네 사과밭인데요. 여기 지금 제시 5년 차고요.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 바닥을 지금 다 파고 있습니다. 뭐 나무가 이상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. 일단은 왜 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또 원래 또 보니까 이 홍로밭인데 꽃눈도 지금 와 이렇게 형님이 지금 포크랜으로 땅을 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어요. 그리고 또 뭘 하는지도 여쭤보고요. 여기 땅은 왜 파시는 거예요? 여기 구름 손실 먹기 위해서. 아, 그러면 여기 땅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그름을 넣는 거네요. 그러니까 묻어주고. 근데 말 그대로 그름 손실을 하는데 아까 여기 형님 여기 제시 5년 차인 거 알고 있는데 유목대도 이렇게 하셨어요? 안 했어. 아, 유목대는 그럼 어떤 식으로 그름을 하셨는데요? 그냥 위에다 이제. 아, 보통 이제 보통 뿌리는 것처럼 위에다 뿌리고. 그럼 5년 차 때 처음으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네요. 아, 그런 게 작년에 네네. 내가 심어볼 때 네. 밑에다 그름을 엮고 심으니까 사과 크는 것이 나무 네네. 크는 것이 배로 커. 저희 아버지 농사 짓지만 이 농사 짓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답도 없고. 그렇죠. 네, 그렇죠. 자기가 이렇게 농사를 짓면서 경험에 나와가지고 어쨌든간 결론적으로 사과 잘 크고 나무 잘 크면 좋은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렇지.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그름을 하는 거는 뭐 주위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 봤어요. 아,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어릴 때도 뭐 이렇게 한번 그름을 하셨다면서 땅 파가지고 했다면서요. 그때는 언제쯤 하셨죠, 그러면? 지금쯤. 아, 내년에 심을 걸 지금쯤 했지. 아, 내년에 새로 심는 유목 심는 거? 땅 속에다가 그름을 넣고 하니까 아, 예. 그냥 심는 거에 비해서 1년 정도 빨라. 나무 크는 속도가. 그러면 나무는 보통 심을 때 땅을 파가지고 나무를 심고 흙을 덮는데 그 속에 흙 속에 가면 그런길을 같이 넣는단 말이죠? 그렇지. 밑에다가 더 깊게 지금 이거보다 더 깊게 네. 파고 묶고 흙을 덮어서 네. 놔뒀다가 네. 내년 봄에 심는 거지. 아,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. 근데 이것도 그냥 뿌리면 겨울에 바람에 다 날라가. 그렇죠. 위에다 뿌리면 그렇죠. 이거 덮어놓으면 그런 게 손실이 전혀 없지. 그럼 혹시 이거 저만의 생각인데요. 뭐 그름마다 어떤 그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좀 지금 땅을 파가지고 그름을 이게 아까 보니까 한 포씩 넣는 것 같더라고요. 한 포씩 넣으면은 혹시 독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. 저거는 완전 발효된 포대 그름이라서 상관이 없어. 아, 그렇구나. 그 일반 저 퇴비 그름이 네. 소탭이나 이런 거는 하면은 뿌리가 다 썩을 위험성이 있지. 아, 그런데 이제 저거는 발효가 다 된 거라서 네. 아무 화덩에 관계가 없어. 아, 그러면 하나 또 제가 또 궁금한 게요. 지금 한쪽에만 이렇게 그름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딱 그냥 판단 들기로는 한쪽만 해도 이렇게 뿌리가 반대쪽도 안 가지 않을까? 가지. 아, 왜냐하면은 이쪽 지금 이런 식으로 경사가 지쳐서 성분이 저 밑으로 간다고. 그렇죠. 흘러내려가니까 이제. 네. 그리고 네.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. 매년 안 해도 된다. 허실이 없으니까. 아, 그렇죠. 1년 띄워서 해도 돼. 아, 그렇구나. 그럴 수 있겠는데 진짜. 근데 처음에 할 때 이거 힘은 들어도 네네. 이러면 내년에는 하는 인건비나 이런 게 다 단축되지. 그렇죠. 그리고 네. 이제 다음에는 2년 있다가는 저 밑에다 파지. 아, 반대편에. 반대편에. 아, 네. 그것도 또 이것도 이 팁이네 하나에. 네. 아, 그렇구나. 1년간 뛰어도 괜찮아요. 아, 영양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. 그렇구나. 이 속에서. 그럼 형님 오늘 퇴비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비료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데요? 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가급적으로 안 해요. 아, 형님 안 하고. 봄에 이제 열매 적과하고 조금 뭐 한 번씩 맛좋게 하라는 그런 쪽에 네, 사과를 할 때. 없어. 농사 짓는 거 처음 봐서 일단 형님 또 색다르고 진짜 좋은 정보 같기도 해요. 이게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땅을 파면 뿌리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. 모르는 사람도 그렇잖아요. 아, 땅 파면 저 뿌리 잔뿌리라든가 손상이 안 갈까 하는데 적당히 이제 뿌리에 손상이 안 가게 적당히 파시고 깊이도 뭐 한 30cm 40cm 정도만 적당히 파시네요. 이때 기술인 것 같고요.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. 그래도 이 형님은 해년마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 와셨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형님 그럼 뭐 바쁘신데 시간 내서 너무 감사하고요. 고맙습니다. 하여튼 좋은 정보 여러분들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요. 하여튼 감사합니다, 형님. 네, 수고하십시오.